세상에 없던 당구 PB 팀리그가 올해로 세 번째 시즌을 맞고 있습니다. 웰컴 더 축구는 PB 팀리그 1라운드 6일째 경기 NH 농협카드 그린포스와 SK 렌터카 다이렉트의 경기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2세트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2세트는 히다오리의 이우경 대 김민아 김보미의 대결인데요. 히다오리가 복식에서 2승 3패. 앞돌리기 포쿠션. 1세트에서 조재호 선수가 득점을 했던 공인데 어, 네. 정확하네요. 네. 사실 우리 선수가 지난 시즌까지 굉장히 좀 힘든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네. 올 시즌 투어 경기나 이제 팀리그를 보면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경기력이 올라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전기투에서 몇 번은 우승해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선수인데 네, 워낙 지명도도 있고 진짜 대단했던 선수였거든요. 그럼요. 네. 이거 회전이 좀,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요. 네, 두께가 생각보다 얇게 맞으면서 네. 저는 잔실 수가 없던 선수인데 네. 사실 시다오리 선수가 예전에 한참 세계선수권 우승하고 그럴 때는 일본에 있는 남자 선수들과 겨뤄도 여자부 경기가 따로 있긴 했습니다만 남자부 선수에 나와서 전국대 8강에 들어가고 하는 실력이었어요. 네. 대단한 실력이었는데 그 실력이 아직은 적응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복식에서 4승 3패를 기록하고 있는 김민아 선수. 자, 원뱅크 넣어치기. 약간 뒤쪽으로 넘쳐나갑니다. 살짝 넘어갑니다. 네. 자, 예민했던 뱅크샷. 자, 이 김민아, 김보미 조합이 꽤나 지금 시너지를 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민아 선수도 이제 4승 3패의 복식 경기인데 김보미 선수는 더 좋아요. 6승 2패예요. 그렇죠. 자, 이우경 선수 복식에서 3승 2패. 단식에서는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에버리지가 상당히 좋죠. 자, 올 시즌 처음 팀리그에 합류한 이우경 선수였습니다. 자, 여기서 네. 사실 이게 프로 당구가 새로 생기면서 김보미 선수가 이제 원년부터 프로 당구 생활을 했는데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질 않고 있는 김보미 선수였어요. 그렇습니다. 단식에서 1승 1패. 아, 그 최혜미 선수와의 경기의 어떤 인상이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김보미 선수 1라운드에서 상당히 많은 팬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에는 뭔가 할 것 같은 그런 아주 느낌이 좀 들고 있어요. 빗겨치기로 가나요? 빗겨치기 포쿠션으로 갑니다. 자, 투수리를 코너에서 깊숙하게 돌면 짧게 포쿠션인데 네. 자, 네. 좋은데요. 네. 참 지금 공은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네. 키스가 살짝 위험하긴 했어요.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이게 네. 연속 득점 2대 1로 앞서갑니다. 뒤돌리기 길게 봅니다. 자, 약간 네 최대한 좀 뽑아내지를 못했어요. 네. 이 목적구가 지금 뭐 장축에 바짝 붙어 있었는데 아슬아슬하게 놓치고 말았던 김보미 선수입니다. 히다오리에 비껴치기로 가죠. 자, 길게 세워서 노립니다. 네, 득점 됐네요. 좋습니다. 네. 보기에는 좀 조금 불안해 보였거든요. 네. 워낙 뭐 빨간 공이 코전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맞추기 쉽지 않은 위치였는데요. 네. 자, 옆 돌리기. 자, 붙어 있는 공 처리 잘해야죠. 놓쳤습니다. 제가 이게 뭐 득점이 안 돼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붙어 있는 볼이랑 떨어져 있는 볼이랑 이렇게 일목적으로 선택할 때는 사실은 고민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나 붙어 있는 공은 당점 조절도 관건이고 네. 두께에서도 아주 예민하거든요. 아, 뭐 아슬아슬하게 네. 놓치긴 했습니다만 아쉬웠던 히다우리의 자, 옆 돌리기. 아예 포쿠션으로 짧게 봤는데 너무 짧은가요? 그러네요. 네, 너무 짧았어요. 자, 지금은 이제 3쿠션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는 약간 더 두꺼운 두께로 임팩트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노란 공이 횡단을 하면서 조금 간섭에 대한 네.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해소하고자 포쿠션으로 본 건 굉장히 잘한 선택인데 너무 짧았죠. 전기토에서 이제 우승하면서 김민아 선수는 또 이제 자신감이 많이 생겼고 그렇죠. 아마 예전 기량을 충분히 보여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오, 좋아요. 유경 선수. 네. 네, 지금 뭐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들의 얼굴 표정이 뭐 순간 환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팀의 에너지 역할. 아, 에디 레펜스는 정말 좋아하는군요. 네. 사실 승리가 간절하거든요. 네. 1승 4패인데. 자, 옆돌리기 이거를 코너까지. 네, 굉장히 가볍게 넣었는데요. 이게 투 쿠션 직접 갑니다.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래도 뱅크샷 하나 성공하면서 SK 렌터카 다이렉트가 4대 2로 앞서갑니다. 자, 회전력 조절을 아주 잘해주긴 했습니다만 네. 워낙 하얀 공의 위치가 좀 어려운 위치긴 했어요. 네. 자, 노란 공 뒤돌리기를 치면 좋긴 한데 약간 아래쪽 공간이 좀 의심스러워서 네네. 지금 섣불리 뒤돌리기를 선택하지 못하고 빨간 공 옆돌리기를 갈까 비껴치기를 갈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김민아 선수와 김보미 선수 지금 의견 교환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이 두 선수가 다 대구 출신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고향 선후배기도 하고 또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지만 굉장히 아주 가깝게 지내는 두 선수거든요. 그렇군요. 옆돌리기로 네. 좋습니다. 네. 자, 선택을 놓고 고민했습니다만 뭐 결과로 지금 증명을 해냈군요. 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서울로 거처를 옮기고 선수 네. 활동을 이어간 두 선수이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물론 김보미 선수는 이제 아빠 김병호 선수와 같이 서울로 올라와서 선수 활동을 이어갔지만 굉장히 조금 가깝게 지내는 그런 두 선수의 사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녀가 다 이렇게 프로당구 생활한다는 것도 참 최초의 일이죠. 앞으로 뭐 이런 일들이 또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예전에 아시안게임에서 포켓 여자 선수와 스누커 남자 선수가 아빠와 딸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 선수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 득점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그 당구 경기가 선수 생명이 길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일이기도 그렇죠? 해요. 옆돌리기. 자, 옆돌리기. 네. 네, 좋습니다. 5대 3으로 앞서갑니다.
지금 네 거의 지금 코너에 박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하대를 네. 좀 들어서 공략할 수밖에 없는 장면. 예, 얇게 끌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잘 네. 처리했죠. 아, 잘 쳤어요. 네. 자, 앞돌리기 짧겠는데요. 자, 시간이 지금 얼마 없습니다. 자, 2초 남겨놓고 샷이 나갔군요. 자, 계속 좀 믿지를 못하고 네. 자세를 잡았다 풀었다를 계속 좀 반복을 했는데 히다우리에가 이 샷클락 때문에 사실 조금 네 고민을 좀 많이 했죠. 이 시간 굉장히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 남겨두고 네. 큐가 나가는 장면들이 꽤 네. 있었거든요. 이제 입문 첫 해는 이제 그거에 대한 그런 적응 이런 것들이 좀 덜 되면서 굉장히 저는 애를 먹는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네. 자 좋은데요. 네. 자 김민아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5대 4가 됐습니다. 네. 자 지금도 이제 키스 안 나는 그런 두께를 자 잘 만들어냈죠. 자 쓰리 쿠션으로 직접 갑니다. 아, 좀 길어요. 네, 아, 정말 아쉬워하는 아, 김민아 선수. 미세하게 네, 차이가 있었어요. 자, 지금 시점에서 이 뱅크샷 하나는 뭐 거의 자 승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요. 이유경 선수도 이제 그냥 이렇게 딱 볼 때 보면 뭐 아주 키가 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좀 당찬 느낌이 들죠. 네. 자, 아래쪽으로 내립니다. 횡단으로. 안쪽 완뱅크로 갔군요. 네, 좀 길어요. 자, 특히나 이목적고 하얀 공이 저렇게 쿠션에 붙어 있으면 네. 사실 공격자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하죠. 더군다나 이제 기울기가 좀 심했기 때문에 정확도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았던 볼이죠. 그렇습니다. 자, 원백크 넣어치기가 길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차가 좀 컸습니다. 자, 김보미 선수. 자, 비껴치기 좋습니다. 네. 네. 사실 김병호 선수가 아빠인 김병호 선수가 지난 시즌 거의 말미쯤 그럴 거예요. 저를 이제 오래간만에 봤는데 저한테 봄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아빠들은 자랑하고 싶죠. 근데 여태까지는 사실 봄이한테 잔소리만 많이 하던 아빠였는데 그날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봄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연습을 하더라고요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시키 그렇습니다. 굉장히 조금 스파르타식으로 네. 굉장히 뭐 좀 연습을 좀 강요하고 뭐 시간 스케줄을 일일이 간섭하고 그랬었는데 네. 아 정확합니다. 네. 그러면서 철이 좀 들었나 봐요. 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성적이 좀 좋아지기 네. 시작했어요. 역시 지금 모든 게 본인이 느껴야 돼요. 그렇죠. 네. 네. 이젠 스스로 연습하고 또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또 삶을 책임져 나가고 있는 이 프로당구 선수 김보미 선수입니다. 자, 비껴치기로 가죠. 네. 자, 비껴치기 대회전으로. 자, 깊숙하게 돌아야 됩니다. 2-3가 오른쪽으로 그렇습니다. 잘 네, 돌렸고요. 여기서 키스만 돌았어요. 빠지면 키스가 자, 득점. 좋아요. 네. 이제 4득점 기록하면서 8대 5. 순식간에 나머지 1점이네요. 네, 세트 포인트예요. 회전을 아주 많이 잘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첫 번째 쿠션은 내공 위치보다 더 뒤쪽으로 갔지만 회전력이 발생하면서
진행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뒤돌리기로 갑니다. 자, 살짝 끌어줬는데 끌림이 네. 좀 많았어요. 이렇게 되면 네. 아깝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끌 필요가 없는 공이었는데. 자, 찬스가 한번 SK 렌터카 다이렉트한테 갑니다. 자, 지금 같은 공은 키스가 보였을까요? 약간 길게 조금 더 밀어놔도 된 공인 것 같았는데요. 자, 상대가 세트 포인트이기 때문에 히다우리가 갖는 부담이 좀 커졌어요. 네, 비교치기 짧게 보죠. 자, 코너 돌고 짧게. 오히려 짧을 수 있어요. 더 짧아지는군요. 네. 생각보다. 최대한 원에서 투로 갈 때 네. 회전을 최대한 집어넣어서 많이 내려가게끔 해줘야 되는 공이었는데 자, 내공이 붙어있다 보니까 또 쉬운 상황은 아니었죠. 네. 자, 김민아 선수 뱅크샷으로 갑니다. 네. 한 점을 남겨두고 있는 NH 노유카드 그린포스 김민아 김범이 자 노란 공부터 이게 안 맞았어요. 살짝 자, 짧았어요. 오늘 뱅크샷이 굉장히 좀 아깝게 빠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네요. 지금 이제 옆돌리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네. 키스에 대한 부담 때문에 노란 공을 쳤을 때 노란 공이 빨간 공 아래쪽 공간으로 빠져나가야 키스가 빠지거든요. 빠져나가도 올라오면서 또 키스 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뱅크샷 선택 좋았습니다만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자, 목적고 두 개 공이 다 붙어있는데 천상 이제 걸어치기로 가야죠. 빨간 공 걸어치기인데 자 이제 걸어치기를 선택을 할 때 저렇게 이제 일목적구가 쿠션과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그냥 옆돌리기를 쳐도 굉장히 두께에 대한 부담이 가거든요. 하지만 네. 이제 완뱅크로 걸어치면 더욱더 두께에 대한 부담이 갑니다. 조금의 차이에도 결과에서 많은 차이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요. 만만치 않은 배치예요. 네. 네. 자 이게 강하면 될 수도 있는데. 네네. 이런 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겠군요. 뭐 강한 것도 조금만 더 강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주 재밌는 공이 나왔어요. 네. 거의 뭐 트릭샷을 보고 친 것처럼. 네. 아주 묘한 장면이 한번 연출이 됐습니다. 세트 뒤돌리기로 길게 갑니다. 이것도 아닌데요. 이거 불안해요. 가까스로 쳤네요. 자 넘천 모자른 줄 알았어요. 네. 자 9-5로 지금 2세트 여자 복식 경기에서 또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는 NH 노유카드 그린포스입니다. 세트 스코어 1-1이 됐습니다. 2세트는 김보미 선수가 아주 잘해줬네요. 그러네요. 6이닝 때 김보미 선수가 이제 4득점 기록한 게 결정타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2세트 K더블 방식으로 진행된 여자 복식 경기에서 세트를 가져온 NH 노유카드 그린포스. 1세트를 앞서갔습니다만 또 2세트를 내준 SK 렌터카 다이렉트. 좀 아쉬운 2세트였고요. 잠시 후에 계속되겠습니다.